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의 손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계속 제가 메시지 할 때는 마가복음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우리 인생에 남겨가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9장 2절부터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이에요. 다른 것 다 없애고 세상의 가치 다 없애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붙잡게 하시는 것. 다른 것을 위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득 돌아보니 전에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위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쪽은 지금 사각지대가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이쪽 사각지대는 아무도 안 앉았는데 저쪽은 좀 사각지대 몇 명 앉아있네요. 여기 김여찬이 사각지대 앞으로 거기에 앉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우리가 뭐 주일날 이렇게 사실 많이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사모하시면서 말씀 듣는 걸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냐?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소녀에 대한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단순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그 귀신 들림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그 귀신 들림을 해결받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오늘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림. 제가 이거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귀신 들림이라는 게 무엇일까? 귀신 들렸다는 것을 귀신을 보고 귀신에 대한 소리를 듣고 막 악몽을 꾸고 이게 귀신 들린 것인가? 무엇이 귀신 들린 걸까? 거기에 대해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하죠?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여러분 쓰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 자꾸 교회에 섭섭하고 막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사람들에 섭섭하고 그런 섭섭마귀가 한번 딱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뭔가 막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고 그게 막 섭섭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지금 특히나 남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마귀는 뭐죠? 음란마귀. 우리 그런 말, 그거는 요즘 부신자들도 쓰더라고요. 그 음란마귀라는 말은 신자만 쓰는 게 아니라 부신자들도 막 써요. 그 음란마귀. 자꾸 음란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음란마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섭섭마귀가 존재할까요? 음란마귀가 존재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영이 존재할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 영이 존재를 할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섭섭한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귀신 들린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저 비날로나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 하냐? 계속 막 권투를 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권투를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밥도 잘 못 먹을 텐데 계속 그렇게 막 하면은 그 힘 빠져 죽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는 저 분명히 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질이라는 질병 때문에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그것도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그거는 그냥 병인가?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간질 걸렸다. 저것도 귀신 들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런 증상을 보일 때 어떠한 약이나 어떠한 처방을 넣으면 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 귀신 들림이 세상에 그러한 의학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건가? 베레아 같은 곳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감기 걸린 것, 막 머리 아픈 것, 그것도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어때요? 감기가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감기약 가지고도 귀신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을 못 내렸고 귀신의 역사도 있다.
그렇죠? 어떠한 질병 속에,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속에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귀신 들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냐면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림이라는 이 문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왜이 땅에 오셨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치유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거 분명히 존재해요. 막 귀신 들렸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악몽을 꾸고 시달리고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귀신 들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이 사단의 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거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의 정의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예수를 알지 못한 이유로, 예수와 상관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죄에 눌려 죄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든 상태, 그것을 곧 귀신 들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정신적인 육신적으로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림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귀신을 내쫓고 없애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귀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의 상태를 해결하는 그참 복음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문제예요. 막 눈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귀신을 보고, 단순히 그 문제만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 믿는 신자의 상태까지도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귀신 들린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20절에 보니까 처음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볼 수가 있냐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막 중요한 막 캠프를 한다. 그러면 꼭 막 사건이 터져요. 어느 집에 막 누가 어떤 막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갑자기 막 집안에 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막 성령의 역사를 앞두고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 막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로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뭐 한 가지 무슨 사실을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질 때 사단은 더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뭐냐, 막 더 역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그 자기의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두운 방에, 그동안 한 번도 청소되지 않고 수리되지 않은 어두운 방에 처음 가서 그 방을 치우기 위하여서 커튼을 거두고 빛을 비추면 거기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더러운 집이 있어요. 그 더러운 집을 우리가 청소하려고 막 이제 걸레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먼지가 날리고, 군데군데 쌓였던 막 더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없었는 줄 알았는데 막 구석구석에 있던 더러운 막 바퀴, 곤충들도 막 다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막 특히 장롱 같은 거 막 치우려고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 막 쌓였던 없는 것이 아닌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처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취해가기 시작할 때 없는 것이 아닌데 있었던 것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흑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한 PDT에 내려간 지 한 두 달 좀 넘었나요? 그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막 일어나요. 저는 가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내용적으로 보면 큰 학교지만 사실 얼마 안 되는 작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학교 뭐 별일이 있겠어. 갔는데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있는 문제들 막 상처들 이런 것이 얼마나 깊고 큰지 몰라요. 문제가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시작하는구나. 제가 그 문제가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낙심된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문제가 더 드러나고 더 심각해지죠?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막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받고 막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더 문제가 막 생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속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막 드러나고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왜? 그 흑암 가운데 지금 빛이 막 비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보면 보자마자 이게 막 더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고 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만이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이 부모님은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병원에도 가봤을 거고, 뭐 주술사에게 갔었을 수도 있고, 뭐 많은 뭐 종교 지도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 다른 길을 많이 찾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찾고 찾고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참 왕이시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라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알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하시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잽싸게 나가야 될 건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경련을 또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랑 동기시고 지금 호주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예수를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개인의 귀신 들린 그 귀신 보는 악몽에 시달리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아, 내가 왜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문제가 바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 떠나라 바로 떠나야 되는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귀신 들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단순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를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해결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계속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 귀신이 계속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되어진다.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계속 자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나지 않은 모든 문제,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예수가 어떠한 분임을 발견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아, 왜 문제가 계속되죠? 왜 어려움이 계속되죠?
그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참 예수를 깨닫고 해결되어지고 그러나 또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부 다 뭐만 남겨가냐? 오직 예수만 남겨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랬어요. 죽음. 제가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너무 죽음에 관한 거 죽어라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이 죽는 게 사실 성경의 복음의 비밀이고 핵심인데 그렇죠?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으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죽어라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죽음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그냥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보고 있는데 이 말씀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거든요. 읽으면서. 근데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여기 또 죽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비밀이 맞구나.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이 맞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 아이가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이 됐다. 왜 하필 성경에 또 여기에다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문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죽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성경 구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지금 이 말을 여기다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구만 우리를 살릴 수 있죠? 예수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 예수님이 손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문제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예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계속 누려간다면 여러분 이번에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up and down 이게 사라져요. 자꾸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어쩔 때는 막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막 다운됐다가 자꾸 왜 이게 반복되어져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에 나는 계속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맞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운되기도 하고 때로는 업되기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온전히 죽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업앤다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업사이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메시지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지금 짧게 짧게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반이나 자고 있네요. 하여튼 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보게 되냐.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들린 자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 귀신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중심은 뭐였냐? 단순한 뭐였어요? 문제 해결이었어요. 자기의 아들의 그 너무 고통받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아버지의 생각은 오로지 뭐였어요?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처음에 목적은 뭐였어요?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뀌었어요.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오늘 제목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올바른 문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문제 해결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올바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문제 해결이 원래 목적이었으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병 안 나도 괜찮아요. 안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에 이 기도 제목이 버려지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올바른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이걸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냐? 제자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귀신을 치유 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제자들이 처음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봤구나.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아마 그걸 흉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어떻게 이 제자들의 믿음을 결론 내렸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마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앞에 이렇게 또 보니까 6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번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을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겠죠. 왜? 전에 했던 것처럼 또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했어요. 왜 내쫓지 못했을까?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번에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나무랄 수 있나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 자신에게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나무랬던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 없는 거 왜?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믿음 없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나무랬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그 귀신을 내쫓는 믿음이 없었나?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아마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들이 전에 해봤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힘과 그러한 신념 정도로 믿음을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그것을 잊고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신을 의지해서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서 그 믿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무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스스로의 신념, 나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실력에 의지하여서 마치도 자기 자신의 어떠한 정신력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는 이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100% 주어진 것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너의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100%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있고 너의 자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말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떠한 레벨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믿음은 레벨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우리가 어찌하여서 능히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에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제자들이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냐면 기도를 하는 것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기도 대장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가 아주 생활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를, 기도를 잘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기도를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정시기도 뭐 무시기도 안 가르쳐줘도 유대인들은 생활상 전통상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기도를 얘기하셨을까?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우리에게 이러한 귀신 들림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붙잡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실생활의 삶 속에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막 그런 내가 하기 싫은, 막 피하고 싶은 상황,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들리고 이런 문제,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 학생은 어떡하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귀신 들린 문제의 진짜 끝은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 단순하게 귀신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되는 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되냐 라고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면 그것은 자꾸만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가냐, 묶어가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살면 돈이 많아져도 행복 안 한다니까요. 왜?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살면 성공했을 때 불안해요. 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언제 또 놓칠지 모르니까. 그게 세상이고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해요. 예수에게 묶인 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주를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도 주시고 죽음을,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하며 이처럼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